저는 6월 1일 지방선거에 나온 도의원 후보 김정수라고 합니다. 제가 도의원 후보에 출마한 이유는 철원군이 지방 소멸 도시로 분류가 됐고, 그다음에 국방계획 2030으로 인하여 인구가 5만이 되던 인구가 1년 사이에 4만으로 줄었습니다. 이걸 안타까워 철원 도의원이 되면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앞으로 꼭 도의원이 되면 그런 모든 부분, 민생 부분, 국방 부분, 이런 부분을 도에 나가서 꼭 발품을 팔아서 철원군이 회복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충실히 해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를 믿어주시고 찍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원도 의원, 철원군 제2선거구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엄영선입니다. 강원도 의원 중 최고의 농업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철원군 농축산업 발전을 대변하고 차별 없는 복지와 읍면 균형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깨끗한 생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문화 관광의 철원 이미지를 살려 국민 소득 증대에 나서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민이 잘 사는 세상, 국민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 민생을 돌보는 정치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철원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철원 제2선거구 도의원 예비후보 엄기호 법무사입니다. 지난 20년간 법무사를 하는 동안 군민 여러분께서 따뜻한 격려와 사랑,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억울한 이웃의 대변자의 역할을 하면서 틈틈이 자연치유와 산림치유 공부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을 대한민국 행복 1번지를 만들고자 도의원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의원이 된다면 우리 군민들의 행복도를 높이고 철원군의 발전과 철원 군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일동, 홍제동, 주황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인균 도의원입니다. 4년 전 저를 선택하여 주시어 강원도와 교육청에서 많은 사업과 예산을 따왔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일과 많은 경험을 하여 왔습니다. 제 삶의 궤적에서 보듯이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과 열정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등단 시인의 마음으로 섬세하고 따뜻하며 정의로운 가치관으로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영 주차장 확대, 과학체험관 설치, 신재생 탄소제로 도시 추구, 구도심 재생 사업 추구하겠습니다. 일자라는 검증된 박인균 도의원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의원 선거에 출마한 강릉시 제2선거구 예비후보 심오섭입니다. 30년간 문화행정 전문가로서 명주 인연극제, 강릉문화제 야행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여 명실공히 강릉의 문화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강원도와 강릉시민을 위해 헌신하고자 출마를 결심하였습니다. 강릉시 문화도시 지정, 관광 거점도시 지정에 따른 야간 프로그램을 상설화하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단체, 종사자, 전문 인력 양성 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강원도와 강릉시 문화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